자, 공식에 다 소리가 들어가죠. 소리의 세기 L. 그러면 소리의 세기 L은 10 곱하기 로그에 I0는 사람이 키워들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시다. 기준이 되는 소리의 크기를 I0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까요? 나타내고 싶어 하는 소리의 크기를 I라고 하자. 일상적인 대화는 60dB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60dB예요. 60은 10 곱하기 로그의 I0에 대해서 I. 요거 약분하면 6인 거죠. 얘는 6이다라고. 이만큼 6이에요라는 얘기죠. 그러면 번잡한 곳에서는 L이 얼만가요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L은 10 곱하기 로그의 I0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일상적인 소리에 대해서 100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 I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를 분리를 하면 되는데, 10 곱하기 얘 1000만 떼냅시다. 그러니까 1000만 떼내면 로그의 1000 더하기 로그의 I0의 I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왜냐면 얘는 3이고요, 로그의 I0의 I는 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6이에요 하게 되면 둘을 더하면 9가 됩니다. 9에다가 10 곱하게 되니까 9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90dB이다라는 얘기를 찾으면 돼요.